네, 2014년 한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신 학교 구성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. 돌이켜 생각해보면 2014년은 세월호 참사로 국가적인 아픔을 겪기도 했고, 저희 학교적인 측면에서는 총장 공석, 그리고 기성애의 문제, 그리고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. 예,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우리 방송대의 저력으로 볼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.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 예, 새로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들 다시금 힘내시고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.